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결산 2020입니다. 오늘은 늦은 밤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울산의 주상복합 건물 화재 사건을 돌아봅니다. 구현희 기자입니다. 늦은 밤 건물 3층에서 난 불이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집니다.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옷과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뛰어나오고 안에 사람이 갇혔다며 구조를 요청합니다. 갑자기 자동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. 방송하는데 현관으로 이제 나가니까 벌써 연기가 콱 차가지고 못 나가가지고. 지난 10월 8일 밤 11시경 발생한 불은 13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.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뒤늦게 부산에서 투입됐습니다. 이 불로 16세대가 전소됐고 100여 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. 큰 화재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건 소방대원들의 사투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. 인명 피해가 없었다, 지금까지 없었다는 그 내용을 듣고 그래도 다행이구나. 그래서 저희도 물론 힘들지만 그 주민들 그 좀 혹시나 탈출 못하신 주민들 혹시 있지 않나 그 생각에 다시 또 장비를 창의로 또 올라갔습니다.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챙긴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도 빛이 났습니다. 28층에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탈출을 우선하는 게 아니고 더 위급한 사람들이 있다고 있는 위치를 저희들이 알려주고 그분들은 차후에 또 탈출할 수 있도록. 대형 화재만큼이나 관심을 끈 건 화재 현장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. 화재 현장 인근의 한 수입차 전시장은 영업을 중단하고 소방대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내주었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헬리콥터가 또 물을 계속 뿌리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되어서. 어느덧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. 화재가 난 건물은 화재 당시 모습 그대로 텅 비어 있고 이 주민들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. 화재 원인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경찰이 건물 내외부와 인근 CCTV를 다 분석했지만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CCTV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총 한 17명 정도가 지금 거기 출입을 했습니다. 출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산책도 하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뭐 특정하게 거기 갔다 이런 거는 지금 CCTV상 나오진 않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복구돼 입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. 그리고 고층 건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와 화재에 취약한 건축 자재와 대피로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